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오늘도 안성 선수로 출발해서 왔답니다. 멋진 작품도 있네요. 예쁜 국화도 있고요. 에파그리스도 있고요. 예쁘게 피었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추워서 밖에는 국화가 없는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고. 예쁜 시클라멘도 있고요. 보랏살이 피면 너무 예쁘겠지요? 피면 또 와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빙수도 먹고 이렇게 옷도 구경하시고 부담 없이 옷도 입어보고 놀다가 가실 수 있는 곳. 여성들 액세서리도 예쁜 게 많이 있고요. 소품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꽃도 사 팔고 옷도 팔고 빙수도 팔고 과일 주스도 팔고 10월에 한번 봄에 한번 두번 피는 10월 벚꽃도 있고요. 구경 오세요. 이렇게 소품들도 파니까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와요. 참새방앗간 자주 들리는 곳. 지금 이른 시간이라서 제가 이른 시간에 와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도 밖에 정원. 이렇게 꽃냥 배추를 갖다 줬는데 못 심어가고 한쪽에 처박아 놨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작품이 됐대요. 이럴 수도 있군요.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